그리고 한 가지 더. 오. 지금 저희가 대박.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얼굴이 많이 커 있죠.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을 더 작게, 지금도 작게 만들고 싶으면은 이 땅바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여기 땅바닥이거든요. 네. 땅바닥에서 요놈을 우회로 공중으로 띄워버리면 얘가 절대 안 커요. 아, 진짜요? 이거는 굉장히 쉽고 어렵고 한 얘긴데, 지금 어머. 저희가 집에서 이제 키울 때 보면 왜 우리 거는 안 커요 하는데, 이 땅바닥에 있는 애들을 이 공중으로 딱 띄워버리면은 절대 크지가 않는 거거든요. 대박이야. 그래서 집에 있는 애들이 안 크는 이유예요. 그렇구나. 다 3단, 4단 선반에다가 다 올려놓고 이거는 물을 키우는데. 아무리 줘도 나무가 겉자를 뿐이지 모양이 오, 이뻐지질 않아요. 대박. 그래서 여러분, 야, 어머, 웬일? 말하자면 얘네들을 빨리 출고시키려면 선반 위에다 놓고 영양제 투과를 좀 해주셔야 크는데, 요거는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물만 줘도 크게 돼 있어요. 근데 다리에 올라와 있을 때는 항상 영양제 투과를 해주셔야 크는 거거든. 그렇구나. 대박. 그런 게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도, 웬일이야? 여기 지금 트레이 보이시죠? 네. 이 트레이가 있고 이게 그냥 땅바닥인데, 저희가 요 정도 컸을 때요 트레이 위에다만 올려도 안 커요. 아, 그래서 여기 진짜요? 보시면 다 트레이 위에 올라가 있죠? 요거를 더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완전 트레이에서 땅바닥에? 꺼내서 땅바닥에 놓으면 크는데, 아, 왜 그래요? 이제 하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지열 때문에 이게 습기를 먹고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 있는 습기를 받으면 저절로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땅에 있으면 너무나 많이 커버리니까, 이거를 공중에다 살짝 띄워주려고 적당히 저희가, 자라게. 예, 트레이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농장 가시면은 그냥 맨 바닥에다가, 그래. 부직포를 놓고, 부직포 위에다 이렇게 놓고 이제 저면간수식으로 물을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이 이 패드만 놓고, 패드 위에서 올려서 트레이만 놓고 키우는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시간이 굉장히 더뎌요. 대신 모양은 이쁘지. 그렇구나. 예. 땅의 기운을 좀 받아야겠네요. 땅 기운이, 집에서는 아파트에서는 땅 기운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거의 다 아파트에 많이 근데 키우시는데.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 아, 되게 쉬운 방법인데, 오! 오, 여러분 너무 좋은 정보일 것 같아요. 자, 쉬운 방법인데, 너무 어떻게 대박이다. 하냐면은, 아파트에서도 제가 땅의 조건 기운을 하나 받을 수 갖고 있는. 올게요. 예, 와, 너무 좋아. 집에서, 그 아파트에서 이제 크게 키 이제 오래된 애들이 나무가 더 이상 안 크고 자꾸 쫄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화분 부담도 아이스박스, 스티로폴 있죠? 스티로폴 딸기 박스 정도나 생선 박스 정도면은 보통 한요 정도 해서 그죠. 60cm 정도 집에 남아 되거든요. 돌아요. 그거에다가 이게 이제 스티로폴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 흙을 꽉 채우세요. 흙을 꽉 채우시고 난 다음에, 흙은 뭐 특별히 뭐 예, 아무 흙이 암흑이나.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땅에 있는 흙도 상관없고 집에 있는 재활용 흙도 상관없고 흙을 꽉 채워 놓으시고요.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했는데, 얘는 크고 얘는 안 크잖아요. 똑같이 성장한 예, 애들이네. 똑같이 성장하는데, 얘를 갖다가 아까 스티로폴 물에다 꽉 채워놓은 데다가 네. 흙 채워놓은 부분 거기다가 요것만 화분만 올려놓으세요. 요렇게 대박. 요렇게 올려놓으시고요. 이 달기한테 물을 주지 마시고 밑에 있는 흙에다만. 크다. 그럼 밑에 있는 흙이 마르지 말고 항상 젖어 있게 해주시면은 습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그게 땅의 흙이나 마찬가지이기 세상에. 때문에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것도 어머. 화분만 이렇게 여름에, 특히 여름에 안클 때는 이렇게만 올려놓으셔. 세상에. 달기 물 주지 마시고 밑에 있는 흙만, 물만 주시면 돼요. 세상에. 그러면 저절로 커집니다. 웬일이야. 되게 쉬운 방법이죠.
제가 준비를 딱 해놓고 해줬어야 되는데 대박이에요. 준비를 못 해줘서 죄송합니다. 사장님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예. 진짜 아니 저 진짜 오래 키워도 안 크는 애들이 있고 자꾸 쪼그라드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궁금할 거야. 왜 세상에. 여기다가 영양제를 줘야 되냐 또 어떤 영양제를 줘야 되냐. 영양제 줬다가 웃자라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방법. 와,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는 못 해드렸지만 언니가 이따 집에 가가지고 스티로폴 하나 주워가지고 흙만 채워놓으셔. 정말 갖고다가 흙 채워놓고 물을 흠뻑에 적셔놓은 다음에 화분만 올려놓으세요. 세상에. 그러면 자 화분에 보면 발이 달려 있잖아요. 발에 달려 있는 애들 이렇게 공중으로 떠 있으면 똑같은 방법이지. 그래서 발 달려 있는 부분도 흙에다 꼭 눌러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화분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 돼요. 야 이렇게 땅의 기운을 받게 해줄 수 있구나. 저명관수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 진짜로. 여름에는 진짜 저명관수 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저명관수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사실 안 하거든요. 저명관수. 예. 개인들은 저명관수 하시는 게 아니라 아 제가 너무나 이렇게 설명을 오래 하는데 얘네들도 물을 주실 때 2만원 포토곤, 5만원 포토곤 간에 상관없이 보통 집에서 물을 주면 밑에까지 흐르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육이가 웃자라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명관수를 얻어도 상관없고 위에서 줘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물을 줬을 경우 화분을 3분의 1로 나누세요. 화분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잡으셔가지고 위에서 물을 줬을 경우 흙이 3분의 1만 적게끓음. 아하. 위에서 3분의 1만 적게끓음 물을 주시면 나무가 안 걷자르고 되게 좋아요. 저명관수를 만약에 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데다 물을 하나 담아놓고 얘를 쏙 넣어버리면 1분도 안 걸려서 물이 다 벗거든.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데도 물을 항상 요만큼만 적게 끓으면서 보통 30초나 1분 정도만 그렇게 짧게요. 저명관수를, 예. 그래서 물이 항상 3분의 1만 묻게끓음. 저명관수 했을 때 잘못된 경우가 정말 많아. 올라오...